네, 안녕하세요. 개구리 점프 문제를 풀이하게 된 구재현입니다. 일단은 개구리 점프 문제는 부분 문제 1부터 풀이를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. 어떠한 두 선분 PQ를 오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볼 건데요. 어떠한 두 선분 PQ를 오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두 선분 사이에 이제 두 선분이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그 수익선 X가 있고요. 그리고 이 X 좌표에서, 그러니까 이 X를 여기 이 사이에 이 선분에서, 그러니까 X 좌표가 X고 그 P와 Q 사이에 이제 있는 이 선분에서 어떤 다른 구간이 이 선분을 치지 않는다. 이것이 이제 문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가 그 X로 가능한 숫자가 뭐 0부터 뭐 1000까지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시도해 본 다음에 어떠한 고정된 P에 대해서 그 아래로 이렇게 볼수 있는 Q, 위로 볼수 있는 Q를 직접 찾아주면은 저희가 뭐1000 곱하기 n 제곱. 왜 그러면 P, 이 x 고정시키고 P 고정시키는 것이 1000에다가 n이고, 그리고 Q를 찾는 것이 이제 또 n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어떠한 PQ가 도달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도달 가능한지를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뭐 DFS, BFS, 뭐 사실 제일 간단하게는 그냥 플로이드 워시를 사용하면 오더 n 3승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할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래프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n이 100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가지고 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큰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,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. 그 핵심적인 관찰은 그 어떤 그 선분의 y좌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면 저희가 이두 선분 PQ가 만약에 x좌표에서 교집합이 있다라고만 하면은 여기서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.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사이에 구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그냥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,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중간점으로 그냥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이에 구간들이 있어도 얘네들을 직접 볼 수가 없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점프해 다니면서 뛰어 다니면서 그 도달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도달하는지를 보고 이제 직접 도달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그큰 틀에서는 중요하지 않잖아요.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데. 그래가지고 그 점을 이제 무시해도 이제 P에서 Q에서 오가는 P와 Q를 그냥 오가는 거를 이제 P와 Q를 오가는 거를 그냥 X좌표에 교집합이 있는지만 보면 그 사이는 그냥 점프하면 되기 때문에 도달 가능함을 체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이렇게 구간들이 있을 때 X좌표 수직선 상에 Y좌표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요. 이렇게 구간들이 있을 때 구간이 겹쳤을 때 이제 그 구간이 이제 간선이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얘네들이 연결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두 구간에 연결돼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. 저희가 구간들을 이제 그려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간들은 이제 다 이제 하나의 연결 컴포넌트고 여기 구간도 다 연결 컴포넌트고 뭐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그 하나의 연결 컴포넌트가 어떤 되게 큰 구간의 합집합이라고 볼수 있고 요 안에는 항상 이제 어떠한 구간들이 무언가를 덮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 컴포넌트 1, 2, 3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구간을 시작 점순으로 정렬하면 그러면 저희가 그 구간들을 시작 점수로 정렬한 다음에 번호를 붙여주면은 그걸로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진 번호가 아니라 1, 2, 3, 4, 5, 6, 뭐 7, 8, 9, 10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. 결국 1번 컴포넌트에는 1, 5까지의 구간이 들어있고 2번 컴포넌트에는 6의 구간이 들어있고 3번 컴포넌트는 7, 10이 들어가 있다. 이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의 연결 컴포넌트가 그 어떤 연속된 구간에 이제 연속된 그 시작점 번호 의 구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저희가 구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시작 점수로 정렬한 다음에 저희가 뭐 이걸 다 쓸게요.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제 1, 5, 6, 6, 10을 나눴잖아요. 저희가 이 사이가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위치인지를 볼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가 5와 6 사이가 분리되는 위치인지, 6과 7 사이가 분리되는 위치인지를 알면 여기를 그냥 이 분리된 위치 사이로 이제 뭐 라벨링을 뭐 11111, 2333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분리된 위치만 알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분리된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은 얘 시작점보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시작점보다
이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들의 끝점. 이더 커야지 이제 항상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이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같은 컴포넌트 안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고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그뭐 모든 1, i, n-1에 대해서 뭐 1부터 i까지의 끝점과 i 플러스 1부터 n까지 시작점을 봤을 때 이제 그거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봐야 하는데요. 시작점의 최소값은 저희가 시작점으로 정렬했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i 플러스 1만 보면 되고요. 끝점의 최대값은 저희가 이 1부터 i까지 쭉쭉쭉 순서대로 스캔을 하면서 최대값을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는 위치들을 알수 있고요. 분리하는 위치 사이로 컴포넌트를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정렬하고 그냥 쿼리 하나는 상수 시간에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됩니다. 이상입니다.